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양의 영성가 중에서 세 번째 마이클 싱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들 다 다섯 분이 다 좋은 분들인데 마이클 싱어 이분도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좋아하는 배울 게 많은 그런 분 같아요. 이분의 대표작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 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우리들의 본성이죠. 본성.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연꽃이라고 하죠. 새 속을 진흙이라고 한다면, 새 속에서 살면서도 이 새 속에 상처를 받지 않는 인간 영혼. 이걸 이제 진흙에서 핀 연꽃, 본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당히 그 본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이번에 책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했는데 어쨌든 오늘 뭐 아마 전체 가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하면 마이클 싱어는 은둔하고 있던 2012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청되어 대중앞으로 나왔다. 방송 직후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오프라 윈프리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서부 영성가들 댁에 은둔해 있었는데 윈프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덕에 이제 이런 분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가능하면 성천문화재단이 여기 이 자리에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렇게 초청해서 한국의 영성가들 초청해서 인터뷰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서부에서는 서부인들의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인터뷰 자리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이클 싱어도 이제 그랬습니다. 1947년생이고 지금 75세네요. 미국 플로리다 출신 영성 공동체 템플 오브 유니버스 우주의 사원 지도자입니다. 그는 숲속에 아름다운 명상 공동체를 운영하며 건축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나아가 미국의 병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무 처리 시스템인 메디컬 매니저를 개발하고 동회사의 CEO를 지냈다. 엄청 큰 회사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규모를 넘어선 큰 회사의 CEO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영성가인데 실제로 사업을 했는 그것도 엄청 큰 사업을 했어요. 명상가 사업 양면에서 최고 정상에 오른 것이다. 그런 자서전 델리는 된다. The Surrender Experiment. 항복 실험이네요. 항복 실험. 이제 한국의 출판사에서 이걸 번역해서 내면서 책 제목을 이제 델리는 된다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복 실험이라는 그 원뜻이 일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이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 무서운 사람이에요. 한 인간이 젊을 때 뜻을 세워서 자기 신념을 세워서 그 신념을 평생 실천한 사람. 어떤 신념인가? 항복. 항복은 무엇에 대한 항복인가? 삶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인연대로 따라 사는 삶. 굉장히 어렵죠. 네. 이거를 해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자기가 아니고 인생이 흐르는 대로 맡겨가지고 흐름을 따라 삼는 것 뿐인데 이렇게 영성가로서도 지금 세계적인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썼고 또 사업으로도 하여튼 엄청나게 큰 회사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설립을 해서 키워가지고 했으니까 참 이분을 보면, 이분의 삶을 보면
인생이란 건 얼마나 오묘한 것인가, 역설적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항복했는데 세상이 많이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영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줬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이 참 정말 위대한 인간이죠. 젊을 때 이렇게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참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런 거 책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삶에 저항하는 대신 삶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 부르고 한평생 실천했다. 그래서 그 신구절은 저 같으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지금 우리들도 뭐 나이가 다 이게 지금 나름대로 있으신데 지금 우리 나이에 자아를 내려놓고가 여러분 안 쉽죠? 안 쉬울 정도가 아니고 안 쉬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젊을 때부터 평생 실천을 했어요. 그걸 또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때리면 된다 이 책을 손에 쥐자마자 단숨에 다 읽었다. 그만큼 재미있었다. 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다. 일전에 예, 하여튼 그 뭐 전체가 기니까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참 재밌더라고요.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정말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 이렇게 살면 정말 삶이 어떻게 될까? 정말 흥미로웠는데, 저는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에고는, 그 다음 단락 보면,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는 현실을 부정한다. 이게 인간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가 왜 괴로운가? 이것 때문이에요.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부정해요. 지금 탈레반 같으면, 이슬람 율법이라는 가치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실을 부정한다. 현실은 뭐예요? 지금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소리를 살려서 사회에 공헌하는 삶, 그래서 나라 발전에 인류의 반인 여성들도 기여하는 삶, 그걸 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슬람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해서 그 이상의 이름으로 탈레반이 신학생 같으시잖아요. 신학생한테는 신학이 그냥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의 이름으로 모든 여자들은 매출도 안 된다는 거죠. 매출하려면 반드시 남자를 따라 같이 가야 되고 교육 안 되고 얼굴 드러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게 희한하게 그 이슬람 율법의 이름으로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탄압한다. 그러면 우리는 탈레반이 없나요? 내 안에? 아, 내 안에도 탈레반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각기 이상이 있어서 그 이상의 이름으로 자기 현실을, 왜냐하면 현실은, 이상은 뭐냐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상이에요. 정의 자체가 현실에 없는 것이 이상이에요. 유토피아 그러잖아요. 유토피아, 유는 부정사예요. 토피아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유토피아. 이상을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유는 없는 거. 토포스. 토피아. 이거는 땅.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이름으로 실제로 있는 이 땅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나의 꿈이 네 이상을 실현 못하게 막고 있다.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꿈을 원대한 꿈을 세우라. 그리고 꿈의 실천에 매진해라. 그게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바로 젊은이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원인이에요. 사회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애고는 이상을 세우고는 현실을 부정한다. 근데 지금 마이클 시먼은 현실에 따랐다. 현실에 이상은 노 땡큐. 이상은 노 땡큐. 현실 오케이. 바이런 케이티가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배울 텐데 바이런 케이티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적인 삶, 현실이 7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우주적인 변수가 모여가지고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이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상을 세워서 꿈을 세워서 꿈을 향해 달려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한 영성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영성의 실현이 꿈이 되어버린 거지. 영성의 실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에고는 이상을 세우고는 현실을 부정한다. 에고는 이상을 탐하고 현실을 진 미움한다. 이상의 탐욕을 세우고 현실은 미워한다. 이런 에고의 이 어리석은 진짜 탐진치, 에고의 탐진치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착각에서, 전도 몽상에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현실이 신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정도로, 왜냐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스트레이지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불만족스러워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현실과 싸운다는 말 이해되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열정적으로 나서서 사회 변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실이 그대로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니까 현실과 싸우지 말라 이러니까 이 말이 되냐고 막 열변을 또 사회 변혁에 나서야 되는데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꿈을 크게 세우고 그 꿈의 실천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나가는 게 인생인데 이걸 왜 반대로 말하느냐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참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혹시 내가 어떤 이상의 이름으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떠나려고 계속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지향하는 그것은 유토피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없는 땅을 세워놓고 여기를 떠나는 거. 그걸 잘 사는 인생이라고 또 우리 배웠어요. 여기에 완전히 걸려들어가지고 이 고통이 생긴다. 탐진치가 생긴다.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실천은 얼마나 어려운가. 아산을 극복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이클 시먼은 젊었을 때 이 점을 감파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 즉 무조건 수용한 삶을 선택하고 실천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명상가가 되었고 매출 수십억 달러, 엄청나죠? 매출 수십억 달러의 기업을 세우고 본인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가르침은 그만큼 설득력이 있고 파워가 있다. 마음 공부를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해본 사람이 자신의 체험을 일상의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이클 시먼은 또 다른 책, 지금 한국 실험이라고 하는 한국어 번역은 델리는 된다. 델리는 된다는 좀 그렇다, 그죠?
번역이 하여튼 더 일반 대중들한테는 더 높일 거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원 제목은 한국 실험이에요. 어디에 항복하는가? 삶에, 현실에, 주어진 대로. 지금 뭐 시부모님들은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사위나 며느리는 시부모님이나 또 이쪽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갈등 없는 집안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걸 왜 못하죠? 99.9%의 집안에는 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이상 때문에. 며느리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이상을 가지고 잣대를 대니까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실질과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이 원,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어떤 이상 때문에 현실과 갈등을 일으킨다. 근데 그거를 마이클 싱어는 이 점을 간파하고 보통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 즉 무조건 수용하는 삶을 선택했다. 자, 마이클 싱어는 이제 그런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 2007년도에 나왔네요. 여기서 삶 자체를 수행의 현장으로 삼는 법, 삶 자체를 수행의 도량으로 삼는 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이클 싱어의 책은 요즘은 여러분 명상에서도 통합 명상이 되세요. 통합 명상. 통합 명상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마음 치유를 하고 한편으로는 깨닫고 이게 따로따로 놀기가 쉽거든요. 근데 통합 명상은 이 둘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삶을 부정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상을 찾아서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역설적으로. 이 현실을 부정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상을 찾아서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나 절에 가서 열심히 봉사는 잘하시는데, 집에만 오면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중요한 건 집인데. 그렇게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나가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하면 집에 와서 까딱도 안 하고, 에너지를 다 거기서 소진하고, 실제 중요한 집에서는 안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지. 이런 그런 사람 많지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남편이 그런 말이잖아요. 난 그런 말이라고 그래. 남편이 나는 남의 편인다고.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인다고, 남편이라고. 저부터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더 이상 이럴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지금 이럴 필요도 없어. 지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상을 세워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깨달음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그것의 이름으로 자기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자체가 부스터인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정당하게 보이잖아요. 마이클 싱어. 이 사람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 하나 뛰어넘어서 저가 이제 이런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소개 중요하니까 소개를 한다면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고통은 두 가지로 말을 할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진리를 모르는 것. 이치를 모르는 것. 이 세상에 이치를 모르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머리의 장애가 있어요. 우리 머리가 이치를 모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때 이치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실상, 실제 모습을 몰라요. 실제 모습은 뭐냐면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현상은 아는데 이게 뉴스 현상이니까 현상을 이렇게 보고 바로 아는데 이 현상을 저 같으면 지금 몸이 현상인데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거든. 저한테 몸은 현상이고 이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을 모르고 있거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제 말 들리시죠? 네. 네. 저를 보시고 저 말을 듣는 건 현상인데 듣는 것 자체 여러분 자체 그게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는 장애 이게 이제 그 머리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 이게 이치의 장애. 이치의 장애를 줄여서 이장애라고 하는 거야. 이 동장에서는 이치를 줄여서 이. 그러니까 이기론 이런 말 쓰죠. 이와 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치고 기는 현실이거든. 근데 기 대신에 일사자를 써요. 일사자. 일사자. 그래서 하나는 이치장애고 하나는 일사자를 쓰면 이건 현실인데 특히 현실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습관의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뭐 당연히 지금 자기한테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젊을 때 담배를 끊어보려고 다들 한 번씩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습관이 나쁘다. 이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습관의 장애예요. 그래서 이 장애, 이치의 장애, 습관의 장애, 사 장애, 일사자를 써가지고 뭐 특별히 안 써도 되겠죠? 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치의 장애를 뭐라고 했냐면 무명, 무지, 탐진치 할 때 치, 또 미혹, 미혹이라는 말도 써요, 미혹. 그리고 특히 그것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분별심이란 말은 이 세계가 하나의 전체면서 개체의 집합이에요. 이 세계가 하나의 연결된 전체이면서 또 개체의 집합이에요. 근데 전상만 보면 개체의 집합으로 보이고 본질을 보면 본질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니까 연결된 하나라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분별심이라고 이걸 선악과라고 선악과 원죄라고 하잖아요. 선악과 선과 악을 나누어 가지고 선악이 나눠지면 반드시 시비가 일어납니다. 옳고 그름 시비. 주변에 여러분 시비 잘 그런 사람 있죠? 누군지 바로 딱 떠오르니까 괜히 시비 걸 모든 일에 시비 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안에 선악과가 가 있어요. 이 분별심. 보자마자 이렇게 계속 좋다 나쁘다 하고 차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 운전하는 거 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이치의 장애예요. 그리고 습관의 장애는 대개 우리가 분별한 다음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장애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하면 욕망하고 또 미워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정의 그 욕망. 그 욕망이 이제 우리한테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계속 뭔가 불만족스러운 삶. 아까 이야기한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잊지도 않은 이상을 세워놓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불만족스러운 인간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살펴보는 이 책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치의 장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시먼은 이 이치의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는 머릿속에 우리가 마음병이 있다. 이것은 번뇌망상이에요. 번뇌망상. 여러분, 번뇌망상에 시달린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예. 이건 생각 과잉이에요. Overthinking. 여러분,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해요? 수고. 실수가 없죠?
옛날 사람이 새 만나 가요. 새 봤더니 오만가지지네. 오만가지니까 24시간으로 나누면 뭐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초 생각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잡생각. 머릿속이 복잡하다. 끊임없는 이 목소리가 재잘거리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중독된 채로 살고 있다. 이것도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오버싱킹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러므로 왜 그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잘못이 나오냐면 끊임없이 짓거리는 머릿속의 목소리, 그것이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면 가까워 가지고 그게 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잡생각 그 내용이 난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에고라는 것이, 에고는 뭐냐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에고가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생각하는 나를 나로 보는 게 에고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생각이 일어날 때 거리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나라고 하는데, 조금만 우리 앞에서 저 에카르트 톨레 봤잖아요. 그 생각하고 거리를 두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있고 생각을 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나예요? 생각을 보는 게 나을까요? 보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실제 삶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다. 이건 참 중요하죠. 실제 삶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그 목소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불만하면 그 목소리가 커져. 삶에 불만을 가지면 그 목소리가 커져요. 저는 하여튼 서울역 앞이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서울역 앞이나 혹은 지금 시장 앞에 지하철역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노숙자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여러모로 느끼는 바가 많은데, 근데 이제 노숙자 중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저녁때쯤 되면 좀 취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안 취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실 분도, 취하면 그냥 아무나 대고 그 허공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허공에 대고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 지도자 욕을 왜 그래 많냐, 그러니까 지금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여튼 누구를 정해놓고 태극기든 촛불이든 간에 뭔가 하여튼 이렇게 정치인들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막 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이분들이 노숙자가 된 것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능력은 있는데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운을 사회로 돌려요. 그럼 사회를 대표하는 게 지금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운에 빠뜨려서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노숙자들은 이제 판단하고 체면 찰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욕하고 있죠. 입으로 표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요즘 멀쩡한 사람들도, 젊은이들도 모였다 하면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좌든 우든 이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삶에 대한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오버싱킹을 하느냐, 삶에 대해서 불만투성이다 이거죠. 그 요즘 가만히서 거지 된다면서요. 벼락 거지, 뭐 집값 올라서 그 누가 집값 올렸나, 정치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불평불만을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목소리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몽키 보이스, 몽키 마인드가 실제 삶이. 그러면 이제 분류적으로 볼 때는
실제 삶은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의 소동, 그 실제 삶에 대해서 불만을 일으켜 가지고 생각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주로 첫 번째 화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화살에서 와요.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생각 과잉에서 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닥쳐서 일어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는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통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여러분 초점이 이치의 장에서는 생각 과잉이에요. 그 생각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현실에 불만족스러워서. 왜 현실 불만족스러운가? 우리는 이상을 세워서 살라고 배웠어요. 청소년 시절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이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젊은 애들은 어느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더라, 누구는 이렇게 성공 스토리만 듣잖아요. 그 성공 스토리가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따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자기 삶에 대해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구조가. 그러니까 계속 머리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이 목소리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삶에 대해 내 사이에 투덜거리는 아상, 에고가 있다. 이 아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결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한 줄만 해도 마음 공부에 지금 뭐 다 담겼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왜 괴로운가, 자기를 돌아보시면 왜 괴로운가, 내가 지금 왜 괴로운가, 생각이 많아서, 번뇌망상이 많아서, 번뇌망상이 왜 많은가, 현실에 불만이어서. 그리고 현실에 불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에고가 내 머릿속에 지금 있고, 그리고 엉뚱하게도 그 에고가 난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에고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목소리의 주체, 투덜거리고 있는 놈, 이제 걔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투덜거리는 놈을 보는 것이 깨어납니다. 투덜거리고 있는, 오버싱킹을 하고 있는,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목소리를 이렇게 그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목소리를 바라보는 게 진짜예요. 그 목소리는 가짜예요. 그러면 진짜가 깨어나면 가짜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깨달은 말이에요. 깨달은 말은 마음치에는 붙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깨달음이 어렵지 않죠. 다른 말로 하면.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를 관찰하면, 자기 안에 쓰려나고 있는 목소리를 관찰하면 관찰하는 힘이 자꾸 세져요. 하다보면. 관찰하기 시작하면 관찰하는 힘이 세져요. 그러면 뭐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점점 그걸 관찰하는 힘이 세지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 목소리를 보고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그 목소리의 내용에 속아요. 목소리가 일어나면 뭐 10.8 그 내용에 속아요. 근데 빨라지면 그 내용에 안 속게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대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제3자가 끼어가지고, 제3자가, 그러니까
갑돌이하고 나하고 제3자가 있으면 제3자가 갑돌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갑돌이가 너무 미워하더라. 이러면 그 제3자의 말을 듣고 내가 갑돌이를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미워하기 쉽잖아요. 근데 인간한테는 그렇게 가운데서 말을 잘못 준다라는 이상한 또 그런 게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질투가 많아가지고. 질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말 들었거든요. 확인하라. 갑돌이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누군가가 내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너가 나한테 욕을 했다는데 사실이냐. 그럼 걔가 사실이라면, 제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왜 그러는데? 한번 뭔가 오해하고 있으면, 오해를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풀릴, 찬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 괜히 내가 그 사람을 오해, 안 풀면 계속 오해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비일비재하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는 꼭 시누이가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고.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밉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이 간단한 거를 잘못이 잘 못한 이런 지혜가 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계속 제자들이 있는 것이 그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려면 번뇌망상한테 번뇌망상은 생각이거든요. 과잉, 생각 과잉. 그럼 그한 생각이 떠오를 때 물으세요. 그 생각에다 대고 너가 사실이냐? 사실이냐? 이게 무서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시는 게 그냥 공부가 아니고 나의 삶에서 고통을 없애려면 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게 사실이냐를 물어봐 보세요. 100% 사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 눈앞에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 인간에게 사실은 지금 눈앞에 이것만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은 이것을 생각은 답지 않아요. 생각은 항상 여기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런 제가 많이 해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말은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 중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은 뭐냐면 어떤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감정이 같이 붙어서 같이 일어나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을 수도 없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벌써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어두워져요.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어두워지는 느낌이 바로 이렇게 차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면 이 생각한테 묻는 거죠. 그럼 그 생각이 사실이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사실이지. 여기서 눈앞에 있는 일을 하면 되지. 괜히 그한 생각에 이제 따라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의 일이 계속 일어나서 나의 상처를 건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포인트예요. 지금 왕공부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말남김에 제가 조금 같이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는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진다. 에고를 보는 게 우리가 참나예요. 참나.
참나 빼고는 가짜나예요. 가짜나는 참나가 나타나면 사라진다 할 때 참나는 빼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보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보면 생각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고 생각을 보는 것이 진짜다. 그 생각을 보는 것은 그런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투덜거리는 것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이제 대법이라고 해서 거울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여러분 밖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밖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기분 나쁜 사건이 생기면 그걸 기분 나빠하는 안에 내 안에 그런 에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 나쁜 그런 곳이 없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 나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기분 나쁜가를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하면 왜 기분 나쁜지를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요소가 있을 때 내가 싫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지금 마이클 싱어 책은 어떤 거창한 이론을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치유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에요. 이 사람 책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의 장점은 지금 이것처럼 대법 같은 거, 거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재질에 불만스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챌 수 있을까? 밖에서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얼른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그 사람을 기분 나빠하는 나의 에고를 보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예를 안 들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니까 하여튼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기분 나쁩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운이 좋고 나보다 잘나가지고 매사가 잘 되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 같은 게 이제 우리한테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질투하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런 사람을 보면 나의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채면 이 질투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 끄떡끄떡하는 게 적어서 반만 끄떡끄떡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녁 시간에서 조금 힘드시죠? 또 이게 에어컨 소리 때문에 이 마이크가 울리고 해서 지금 에어컨을 안 켜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듣고 하시는 거 있어도 여러분 힘내세요. 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대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눈 맞추고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지금 듣고 좀 습하고 에어컨을 안 켜고 이렇게 문을 지금 많이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통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느낌이 제가 느낀다 이래요. 지금 보세요. 밖에서 여러분이 반응이 좀 적으시면 저는 지금 저를 돌아본다 이래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딘가 지금 좀 이렇게 저부터 우선 더워서 옷을 벗고 싶은 생각이 먼저 나서 저는 벗을게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에어컨을 안 켜는 이유는 지금 이 모든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가서 에어컨 소리가 들어가서 굉장히 울려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한테 양해 못 구했잖아요. 제가 대표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제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우리들은 내부에 상처의 그림자, 가래, 욕망, 투정하는 세상 버릇의 아이, 존재 불만족 등을 가지고 산다. 내부에 상처를 가지고 산다. 그러므로 자기 안의 원인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해결책 대신 내부의 해결책으로 인식을 전환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도중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슴 아프게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국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나라예요. 미국은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여요. 그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이익이 다 끝났으면 출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소하면 미국 덕분에 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회가 그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아주 중세 시대에 이슬람 율법 시대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사회가 억압적이고 특히 이제 여성이 이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따앉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왜 문제가 생기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으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느끼면 내부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있으면 나의 내면에는 탈레반이 없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밖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고집 같은 거, 율법 같은 거, 여러분 율법 같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래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를 가지면 나도 내 안에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나도 억압한다. 나도 탈레반이 되어서 억압한다. 억압해왔다. 지금까지. 그런 걸 반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나가서 외부를 해결하는 것보다 돌아서서 반성해서 내 안에 내부를 본다. 나도 탈레반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벌써요.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참 꼰대가 되는 것 같아. 꼰대가 뭐예요? 탈레반이에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남자는 꼰대라고 여자는? 마이아콘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나이든 여자들이 더 또 고집스러울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그 여성이 나이 먹으면 진짜 고집불통되는 사람들도 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전 주변에서 봐가지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꼰대, 여자 많이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관념이 굳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냐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하기 때문에 영성의 세계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밖에가 뭔가가 불편하면 나를 돌아본다. 그걸 불편해하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밖에서 불편한 게 생기면 참 좋아요. 밖에서 불편한 게 없으면 나를 돌아볼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밖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실제로 해결되면 굉장히 좋아요. 가벼워져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어떤 이상을 설정해서 깨달음에 올인해가지고 뭔가 확 터뜨려가지고 한 방에 뭔가 깨닫는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이상에 속는 거고 그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자유. 따라서 마음 공부는 어떤 의미로는 자기의 상처와 직면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약간의 불편할 수가 있다. 근데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치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원리를, 저는 마이클 싱어의 책이 상당히 어떤 사람은 읽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문제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나의 선입견이 문제다. 이걸 끊임없이 깨워주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아픔을 감수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매사에 투덜거리는 에고라는 룸메이트와의 동거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미있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참나가 있고 참나가 있는데 지금 불행하면서 에고라고 하는 투덜이하고 동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나가 있는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에고 매사에 불만스러워서 투덜거리는 에고하고 지금 동거 상태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단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동거라고 하는. 이 말도 참 재밌죠. 그래서 이 룸메이트의 존재를 알아보고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기를 결심해야지 마음 공부가 발심이 되는 것이다. 에고가 지금까지는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이게 나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이런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아, 내가 동거 상태인데 참 나는 에고를 보는 것이 아닌데, 근데 에고가 지금 같이 있구나. 그래서 이 룸메이트의 존재를 알아보고 지금까지는 에고를 나라고 착각했구나.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발심이다. 그리고 탈동일시 에고가 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려면 지켜보기부터 시작하라. 굉장히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탈동의식을 이룩하려면 지켜보기부터 시작하라. 무엇을 지켜보느냐? 투덜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불면의 밤에 목소리가 얼마나 떠드는지를 지켜보라. 나이 들면 불면증 좀 생기죠. 그럼 그때 정말 머릿속에 시끄럽죠. 그리고 여러분 괜히 걱정하는 거 아세요? 앉아는 잠 안 오는 것만 해도 그건데 이 에고는 그때부터 막 날때요. 뭐라고 날리는지 아세요? 큰일 났어. 너 지금 앉아는 내일 엉망돼. 내일 스케줄이 약속이 몇 건이고 한데 너 지금 앉아는 안 돼. 그래서 더 못 자게 만들어. 에고. 그러니까 참 불면의 밤 괴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어나서 잠 안 오면 뭐 책이나 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좋은 강의 있으면 듣고 차라리 그러면 나을 거를 누워서 에고한테 시달리느라고 진짜 시달려요. 그때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게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아침에는 막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졸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좀 배워두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불면의 밤에 목소리가 얼마나 떠드는지 지켜보라. 목소리는 미친년 늘 뛰듯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뛰어다닌다. 충격적이다. 마음 공부의 인연을 만나기 전에는 생각이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홀린 듯이 끌려다닌다.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일 약속이 있고 내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하고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홀린 듯이 끌려다닌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강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맥락이 뭐냐면 자기를 보라. 자기를 보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나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지켜보는 자다. 진짜는 지켜보는 자다. 그래서 지켜보는 자가 정신 차리면 이렇게 널뛰듯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자가 그런 인격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인격을 지닌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마이클 씨는 이렇게 말해요. 마이클 씨의 말은 당신은 한 미치광이와 한 방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아주 정당하지요. 네, 말이 재밌지 않나요? 당신은 한 미치광이와 한 방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미치광이는 매사에 시비를 잡고 꼬투리를 잡고 변덕스럽고 개방을 놓고 아주 불안정 환자다. 심각한 노이로제 환자와 동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주변에 관찰해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노이로제에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공부를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둔감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둔감한데 여자들은 굉장히 민감해서 예민해서 더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괴로움을 느끼니까 이공부를 더 여성들이 항상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비율이 남자 1에 여자 2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는 이 노이로제 환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는 당신 인생에서 사사건건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하고 있다. 그는 또 대체로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과대망상이라서 그 판단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자기 이익에 민감하다. 혹시 이 자리에 주식이나 코인 하는 분 계세요? 뭐 계시겠지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주식 하는 분들은 널뛰게 안 돼요, 정말. 그 숫자에 같이 마음이 출렁이 난다. 이해되시죠? 자기 이익에 얼마나 민감해요. 그리고 과대망상이라서 그 판단도 믿을 수 없다. 이 미치광이가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좀 꼰대가 된다. 이처럼 깨어서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진지하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 아마도 제대로 발심하기 전에는 이 마음의 통속극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마음의 통속극이 TV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발심, 이 공부에 대한 진지한 발심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거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드라마에 이미 중독되어 있어서 밖에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드라마가 드라마틱할수록 좋아. 그래서 웬만하게 갈등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드라마는 더 드라마틱해져요. 지금 아주 정폭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다. 중독되어 있어서. 요즘 뭐 넷플릭스니 디즈니니 뭐 한국이 아주 큰 시장이 돼요. 한국의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본다는 거죠.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저는 마이클 싱어의 이 말을 저는 저한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릴 생각이 없고 저는 이런 제목을 읽으면 정말 저한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이 선배의 말을. 마이클 싱어 같은 선배의 말을.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마음의 통속극에 내가 끌려다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이 방법을 지금 배워놓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선배들이 있어서 영적 수행은 자유를 준다. 영적 수행은 자유, 어떤 자유예요? 내 마음에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통속 드라마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죠. 이걸 모르면 통속 드라마 속에 빨려 들어가서 내가 그 드라마 안에 등장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뭐 늘뛰기를 하는 거죠. 수다쟁이로부터 자기를 떼놓아야 한다. 수다쟁이로부터 자기를 떼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첫 발자국은, 수행의 첫 발자국은 자기 생각을 보는 것.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 자기 생각을 보고 거리를 만드는 것. 거리. 이 거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떡이 되잖아요. 떡이 되면 마음이 출렁이면 같이 출렁인 거죠. 근데 거리가 생기면 완충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생기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거리가 생기면 지혜가 나와서 그것에 속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고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첫 발자국은 지켜봐야 된다. 지켜볼수록, 지켜보는 힘이 강할수록 거리가 생긴다. 거리가 생기면 지혜가 납니다. 그럼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요 원리 하나예요. 그래서 생각과의 근대망상의 머릿속 마음병을 인정하고 발심하자. 자, 첫 생각은 왜 일을 말까?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나 지금 간단한 이야기라서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의식이 나오는데, 의식.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기 생각을 지켜보면, 지켜보는 것은 이제 원래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은 집중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집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보통은 의식이, 여러분, 의식이 집중의 능력이 있어서 대상을 보면, 대상에 집중하다 보면 대상에 함몰됩니다. 의식은 집중의 힘이 있어서 대상을 보면 대상 중에 여러분 대상 중에는 특별히 내가 애정이 가는 대상이 있죠. 애정이 가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대상에 집중하다 보면 대상에 빠져버린다. 우리들의 의식이 대상에 빠진다. 요게 지금 우리 고통의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의 주인공하고 동일시하죠. 영화 보는 동안에 주인공에 빠져가지고 주인공하고 나하고 동일시 되어가지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고통스럽고 같이 고통스럽고 주인공이 행복하고 같이 행복하고 막 같이 움직이죠. 여러분, 영화 속에 영화를 볼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영화예요. 영화 주인공하고 동일시해가지고 같이 그 감정을 같이 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물하고 함몰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지켜보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클 싱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TV나, 그러니까 영화 보세요, 영화. 영화가 시각과 청각으로 되어 있죠. 영화가 시각과 청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과 청각만 가지고 영화를 봐도 빠지는데 우리 현실의 영화는 오감, 시각, 청각에다가 후각, 미각, 촉각까지 동원된 영화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금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감각만 있어도 폭 빠지는데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오감이 지금 다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폭 빠져 있다.
더군다나 그 오감각에다가 의식과 생각은 60이거든요. 앞에 오감이 50이라면 생각은 6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제 육감인 생각과 감정까지 더한다면 우리의 삶이 육감의 총체적인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까먹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보는 이런 말은 굉장히 예리해요.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이 육감이 다 총동원된 그런 세계라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지금 푹 빠져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현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영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화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순간만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게 이 순간만 지나면 바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뭐 이전에 들어보셨겠지만 또 이 장면에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해도 좋은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으면 저의 60평생이 여러분 저의 60평생이 지금 지나가고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저의 60평생이 지금 지나가고 없습니다. 이 말이 단순하게 지나가고 없다가 아니고 정말 생생하게 실감이 나요. 지나가서 없을 정도가 아니고 땅그리 없어요. 단 60년 중에서 1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60년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번개불처럼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 주마등 주마반산이라는 말 있잖아요. 주마등처럼 죽을 때 그런데요. 우리가 죽을 때 자기 인생이 번개불처럼 싹 스쳐서 다 보여버리고 지나간대요. 근데 죽을 때만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누구나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그냥 완전히 필린처럼 촥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느냐? 여러분 어디 갔어요? 제 인생 어디 갈게요? 제 인생이 저 어디 달나라 어디에 가서 저장돼 있나요? 왜냐하면 영화이기 때문에 본래 없던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우리들은 지금 이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진짜 사실이라면 남아있었잖아요. 진짜 사실이라면 남아있었잖아요. 근데 안 남아있어요. 놀랍게도. 저의 60년은 번개불처럼 빨리 지나가고 없어요. 그렇다면 60년이 없다면 여러분 60년이 없다면 지금 요 몇 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현실로 느껴지는 이것이 지금 현실이 느껴지죠? 근데 60년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찰나별 아닌가요? 지금 이 현실도 찰나별. 영화의 영화.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되고 느껴지고 보여주고 해서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 순간 바로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쓴 글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카카오라고 하는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게 웃기대요. 제가 몇 년 전에 쓴 글이 아침에 탁 저한테 탁 뜨면서 5년 전에 당신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아침에 이제 보니까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5년 전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평생을 나는 이 문제에 바쳤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알았다. 나는 시간이다. 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누구인가 할 때 내가 시간이라는 걸 그때 느꼈나 봐. 5년 전에 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스스로 묻고 나는 시간이다라고 결론을 그때 내렸던 거예요. 나는 시간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이렇게 찰나 생멸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는 걸 알죠? 시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나? 여러분, 시간이 있긴 있죠, 그죠? 자, 제가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죠? 있죠.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시간이 있죠? 이런 다 있다 했죠? 어디 있어요?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지만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또? 다른 사람 또?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시간은 저 하늘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은 저 하늘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물질 사이에서 흐르고 있어요. 내가, 나의 본질은, 그러니까, 시간은 어디서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간이 내 안에서 흐른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어디 다른 데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흐르는데, 자세히 보면, 내가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서, 잠깐 시간이 이렇게 찰나에 출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나만 그런가? 그게 아니고, 얘도, 얘의 본질은, 모양은 보드마크지만, 얘도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지금 사물이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사물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 말 동의되십니까? 아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시간이 어디서 흐르는가? 내가 시간이라는 거죠. 나의 본질이 시간이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특징은 뭐예요? 흘러가고 없는 거잖아요. 나는 흘러가고 없는 거죠. 내 인생은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흘러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이렇게 찰나로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의 본질이라서 이런 것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영화처럼 이게 신기루 같이 찰나 생멸하고 흘러 지나가고 있고. 근데 이런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걸 모르면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여기에 함몰돼 버립니다. 이걸 모르면 집착을 해가지고 이걸 흘러가야 될 거를 집착해가지고 붙들고 있는가. 그게 괴로움의 본질이에요. 괴로움의 본질은 욕망이 이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못 보내버리는가.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순찰이 나면 이게 흘러가서 환상과 같은 줄 알면 꿈 같은 줄 알면 집착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집착이 현저히 줄어든다. 여자들 같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정말 크죠. 자식에 대한 집착은 정말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자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자식의 본질이 시간이고, 시간은 흘러가는 거고, 흘러가는 시간이 자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잠깐 나타난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소중하지만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고 소중하게 하는 거. 참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게 시간인 줄 알면서 소중한 거. 이거는 집착이 아니라 정말로 존중하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혜거든요. 아무튼 말이 조금 길어졌지만 이 지금 이런 말은 굉장히 시사적인 말이라서 저는 아주 너무 재밌네요. 의식은 집중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집중은 잘못하면 대상에 함몰한다. 따라서 TV나 영화 드라마를 보면 이것들은 시각과 청각으로만 되어서도 우리가 푹 빠지는데 만일 오감이 동원된 영화가 있다면 거기다가 육감인 생각과 감정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육감의 총체적인 영화다. 아, 이런 거는 참 마이클 싱어의 대단한 통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미혹이라는 말을 여러분 미아 부모를 잃어버린 게 미아잖아요. 미는 길기를 미고 혹은 왜 혹? 매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나타난 시간이 이 모양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런 말 약간 느낌이 옵니까? 이 삼라만상이 시간이 그 모양으로 잠깐 나타난 거 이런 느낌 좀 공감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잠깐 나타난 것인가 를 모르면 여기에 매혹당해서 폭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린다. 무엇이 그러는가? 우리들의 의식이 미혹당한다. 미혹은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깨달음의 반대가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미혹이 매혹당해서 길을 잃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 이 꿈에서 깨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미혹, 즉 홀려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영화에 미혹당해 있다. 홀려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다. 집 나간 거지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집은 자기 자신인데 이 세계가 사실인 줄 알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길을 잃어버린 게 집을 나간 거지 아이와 같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의식이 본래는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라는 걸 까먹고 거지 생활이 좋아 보여가지고 순간적으로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만 이제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왕궁으로 못 돌아와서 떠도는 이야기. 그래서 온갖 신고를 겪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엄연하게 왕자로서 이렇게 있다가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영화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이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리고 자기로 돌아오는 자기가 돌아오는 게 깨달음이고 마음 치유의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법화경에도 여러분 법화경에도 집 나간 거지 아이가 나오죠. 성경에도 집 나가서 돌아오는 탐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 똑같은 거 아시겠죠. 구조만 지금 모든 깨달은 분들이 똑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미혹, 즉 홀려서 길을 잃어버렸다. 지나간 거지 아이가 되었다. 꼼짝없이 경험의 총합, 경험을 합친 것. 이런저런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걸 합친 것. 이걸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반야신경의 오온. 색수상행식. 이게 경험의 종합이에요. 이 경험의 종합을 나라고 동일시한다. 여기서 아상, 에고의 탄생이 일어난다.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끝나면 곧장 김아무개라고 동일시한다. 이 말도 참 무슨 재밌는 말이네요. 영화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영화 볼 때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하고 영화 끝나니까 이 김아무개라고 하는 에고를 또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김아무개가 아니고 지금 김아무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냥 인문학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나는 누구냐?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이야.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영화를 볼 때는 영화 속의 주인공 그 그림자를 나라고 하고 생명이.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커요. 생명은 온 생명이에요. 온 생명이 뭐예요? 온 생명. 전체로서의 생명. 우리는 전체로서의 생명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전체로서의 생명을 까먹고 영화를 볼 때는 영화 속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동일시하고 영화 끝나자마자 지금 이 김아무개를 자기라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김아무개를 자기라고 동일시하면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 육체가 죽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개체가 죽어도 온 생명은 여러분 수많은 생명을 통해서 온 생명이 온 생명은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했어. 인간만 해도 70억 있잖아요. 인간만 있어요. 온갖 동물들, 식물들 해가지고 이 생명은 완전히 꽉 차있죠. 그러니까 개체가 죽어도 생명은 조금 더 미동도 없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는. 우리 생명 자체는. 모두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미타불할 때, 저기, 부석사 무량수전 들어보셨나요? 부석사 무량수전. 무량수전이란 말은 저는 집이니까 무량수가 있는 집이잖아요. 무량수가 무한한, 무량, 량이 무한한, 무량, 수는 목숨 숫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무한한 생명이 있는 집, 이게 무량수전. 무량수전 안에는 무량수불이 계세요. 무량수부처. 무량수불은 뜻을 번역한 거예요. 무량수. 그러면 뜻을 번역하기 전에 인도 말은 뭐냐? 아미타. 아미타불을 무량수불이라고 해요. 무량수불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기독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불은 성령을 모시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미타불이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한 명 한 명은 아미타불이 이렇게 현상으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미타불이 온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이것이 기가 막히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절묘해서 수많은 낱개 생명으로 이렇게 놔두면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해가고 있어요. 온 생명은 수많은 낯생명으로 낮추면서 낯생명은 나고 죽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온생명이 자기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생명이 우리들의 본질이라는 것이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성령이라고 하면 이거를 혹은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세계는 뭐냐? 아미타불의 낮춤이다. 온생명이 이렇게 낮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 아미타 경에 보면 뭐 시종일관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독교는 이 세계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미타불의 낮춤이나 성령의 역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한 개 생명 덩어리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다. 그 본질이 다양한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 세계다. 그러면 드러난 것들은 찰나생 찰나이라 드러난 것은 찰나생 찰나면. 그러니까 이게 영화 같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러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은 불생, 불멸. 불생, 불멸인 존재가 찰나생멸하고 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현상으로서는 찰나생멸하고, 본질로서는 불생, 불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영화로 이렇게 마이클 시먼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왔네요. 여러분 피곤하시겠다. 쉬어야겠네.
괜찮았습니까? 미안합니다.